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2020년 제16회 도쿄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159명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힘찬 전진을 응원합니다. 지난 5년간 흘린 땀방울이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13일간의 이번 패럴림픽에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메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도전정신일 것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더 즐기며 경기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쿄 하늘에 태극기를 개양하고 애국가를 울리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보건복지부 가족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응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와 축제를 즐기시는 와중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건강하게 귀국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끝없이 도전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경기에 뛰는 마음은 패럴림픽 선수단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쿄 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 화이팅!